민수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원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실과를 보이면서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거기에 사는 거민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말했는데 결국 10대 2로 그와 같은 보고자들의 그런 결론을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느냐? 그러니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역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것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했지만 너무 대중들이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나안 땅의 악평을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의 실망과 좌절과 원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더욱이 불신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엎드려서 아론과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으며, 내가 그들 중에 모든 행한 이적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으며 그리고 모든 열국들이 그것을 보면 여호와가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호와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인자를 베풀어서 죄악과 과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나의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나를 쫓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가 귀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던 대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20세 이상 모든 자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유아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20세 이하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결국 올라가다가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들에 의해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하는 그런 무리가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을 보면서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또 세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불신앙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하 유아들은 광야의 모든 시련을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